관심 없는 분들은 관심 없으시겠지만, 아니 사실 이 채널을 찾아주시는 분들이라면 일본 문화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겠죠. 특히 소위 씹덕 문화라고 부르는 것들이에요. 서브컬처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적절하지 못한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오타쿠 문화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오타쿠 문화는 현재 가장 강성합니다. 남자들 베스트셀러에는 라이트노벨이 걸려있고, 휴대폰으로는 온갖 소셜게임, 씹덕게임을 하며, 애니메이션, 만화에 대한 접근성은 과거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높아졌죠. 제 시절에는 만화를 찾아보려면 만화방에 갔어야 했는데, 요즘은 다 이북을 보든 넷플릭스를 보든 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대놓고 말할 수 없는 문화다 보니까 오타쿠 문화에도 시대적 유행이 있었고 기술의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가령 오타쿠들끼리야 1992년 애니메이션 미소녀전사 셀러문의 영향력이 얼마나 파급력이 크고 높았는지 말할 수 있는데, 소위 십적십이라고 하죠. 오타쿠들끼리도 오타쿠 문화를 얘기하는 것을 꺼려서 이런 것을 은근히 제대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1990년대 저도 겪어보지 못한 오타쿠들의 시대와 2000년대 PC의 보급 이후 폭발적으로 드러난 컨텐츠 파워, 그리고 2010년대를 지배한 미소녀 동물원 시대, 그리고 그것을 지나친 지금까지 간단히 말해봅시다. 과거에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린이들은 다크윙덕 같은 것을 TV로 보고, 저희 어머니 세대들도 순정 만화를 보곤 했다고 하시거든요. 그런 사람들을 과연 오타쿠라고 불렀을까요? 오타쿠라는 말에 찌들어있는 음습함과 찌질함이 느껴지려면 1990년대까지는 와야 됩니다. 1989년 오타쿠 살인마라는 별명이 붙은 미야자키 츠토무의 연쇄 유한합시 살인사건, 이 이후로 오타쿠들의 이미지는 땅바닥으로 추락했고 오타쿠들에게 히키코모리 이미지가 붙기도 했습니다. 집에 애니메이션 굿즈나 만화 상품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이미지로 각인되었고, 일본 본토에서의 오타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이 시점부터 시작이라고 볼 수 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사건이 그리 알려지지 않았고, 기본적으로 일본 문화가 개방되어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용산 같은 곳에 가서 복제된 테이프를 구해오거나 만화를 밀수해오는 보따리 상인에게 만화를 구매하거나, 그 시절 일본어를 번역한 자막이 있었겠습니까? 해적판으로 들어온 만화를 보거나 일본어 청해가 좀 되는 사람만이 그런 작품들을 봤죠. 현재 1982년생부터 1987년생까지는 대부분 이런 시기에 유소년들이 보냈기 때문에 해적판 만화 특유의 감성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에서는 전발도 제대로 안 된 조조의 기묘한 모험 시리즈가 메가톤맨이라는 이름으로 유명세를 가졌다든지,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90년대 오타쿠들까지는 아직 굉장히 말 그대로 오타쿠적인 마니아틱한 문화를 즐기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영화나 소설과는 다른 느낌의 매체인 일본 만화, 일본 애니메이션이긴 했지만 본격적으로 사회와는 좀 멀어진 느낌에, 더 나아가서 즐기면 반사회적인 느낌의 감성은 역시 만화나 애니메이션이 시작이 아니라 게임이 시작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닌텐도가 사람들을 다 배려놨습니다. 슈퍼 패미컴이 1990년 발매되죠. 오타쿠 문화의 반사회성을 얘기하려면 역시 게임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한국, 일본 양국에서 모두 학부모가 학을 떼고 어린이들은 너무나도 즐거운 것이 바로 게임이죠. 이것은 일본 게임이 전세계를 지배하던 시절, 즉 패미컴, NES 시절 미국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983년 이전까지 게임계는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아타리 쇼크 이후 북미 게임계는 박살나버렸고, 콘솔 시장은 NES를 중심으로 한 일본 게임이 붙잡았습니다. 망가진 시장을 한 번에 재부흥시킨 작품이 바로 1985년 슈퍼마리오 브라더스였고, 1986년 젤다의 전설 메트로이드, 그리고 일본식 JRPG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 1986년 드래곤 퀘스트까지. 1986년은 사실상 일본 게임이 세계를 지배한 일종의 기념비적인 해라고 볼 수 있고, 일본이 문화로 세계를 지배한 것은 만화도 애니메이션도 아닌 게임이 그 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부모의 적 일본이었죠. 1989년에는 휴대용 게임기인 게임보이, 1990년에는 슈퍼패미컴을 연달아 발매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본식 문화는 정점에 이릅니다. 1992년 별의 커비, 1995년 크로노트리거, 1996년 게임프리크의 포켓몬스터 레드, 그린까지. 현재는 다들 고전 게임이라고 불리는 녀석들이지만 지금까지도 이 시절 게임들만 전문적으로 에뮬레이터로 돌려서 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니, 그 당시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도 물론 강력한 소프트 파워의 일축이었지만 일본은 게임으로 한번 전세계를 지배한 것입니다. 꼭 닌텐도만이 중심이 아니긴 했죠. 요즘은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오락실 게임 역시도 일본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985년 마게촌, 그라디오스, 1991년 스트리트 파이터 2 같은 것은 현재 40대에 접어드는 초창기 오타쿠들에게 가장 강렬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의 게임들을 즐기면서 해적한 만화를 보던 1세대 오타쿠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씹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역겨운 느낌. 그것은 바로 미소년 연애 시뮬레이션이 시작입니다. 언제나 인간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그것으로 할 수 있는 포르노를 찾듯이 초기의 미연씨는 물론 19금 성인 게임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1992년에 동급생이 흥행을 이끌었지요. 하지만 이전에는 포르노라는 느낌이 강했던 미연씨는 1994년 전연령 게임이었던 도키메키 메모리얼이 미소녀 게임이라고 부르는 그것을 폭발시켰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미연씨라고 부르지만 엄밀히 말하면 최근의 미연씨들은 모두 도키메키 메모리얼 라이크 게임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타카시 루미코의 이너 시리즈 리뷰를 할 때 소년들이 즐기는 문화에 러브 코믹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심어준 것이 바로 시끌벌 녀석들. 1980년대 그 초반이었고 그 이후로는 남성들의 심리를 노리는 캐릭터들, 소위 모의 캐릭터라는 것이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는 스토리보다는 인물들의 매력을 중점으로 하는 작품들이 탄생했고 이 시기에 성능이 폭발적으로 향상된 컴퓨터와 함께 미소녀 게임은 흥행을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남성향 러브 코미디의 대두 이후 캐릭터의 매력 중심 서사가 확보되고 그런 모의 포인트라고 할 만한 작품들은 역시 주인공이 되어서 연애 캐릭터를 선택하는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에서 포텐셜을 발휘했고 미연씨 이후로는 일본 문화는 본격적으로 역겨워집니다. 밖에서 나 이런 거 좋아해 라고 말하기가 꺼려지는 오나의 여신님이나 미소녀 전사 세일러문, 1995년 신세계 에반게리온쯤 되면 본격적으로 평범한 문화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죠. 1995년 신세계 에반게리온이 방영되고 1997년에는 원피스가 연재되고 일본의 만화, 애니메이션 문화는 전성기를 맞습니다. 다만 약간은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죠. 원피스, 나루토 같은 작품들은 소위 일반인이 봐도 괜찮은 작품들, 오타쿠도 즐기지만 일반인들도 즐기는 작품이고 이런 작품들은 한국의 투니버스에서도 수입해왔습니다. 90년대생들이 추억하는 투니버스 감성 이란 것은 프루스 바스켓, 다다다, 학원 앨리스, 배틀 비드맨 같은 주로 소녀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들이었죠. 그렇다면 씹덕들이 보는 것은 대체 어디로 향했을까요? 1990년대 중후반 PC가 폭발적으로 보급되기 시작하며 1999년 일본에서는 니찬네루라는 사이트가 열립니다. 동시기 한국에서는 DC 인사이드가 열리죠. 평범한 사람들이 보던 작품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씹덕들의 토론 장소는 인터넷으로 옮겨갔어요. 과거에는 오타쿠 동호회나 만화방에 가야 볼 수 있던 씹덕들이 이제는 인터넷 그 주무대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부터 오타쿠들은 제대로 현실 문화와 괴리되며 소위 심야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향유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소녀혁명 우테나 같은 작품은 도저히 일반인에게 보여줄 작품은 아니지요. 다만 이런 오타쿠적인 만화임에도 불구하고 기묘하게 어린이들에게 인기가 있던 만화가 있어요. 1998년 NHK에서 방영된 카드캐터 사쿠라, 한국에서 수입한 명칭은 카드캐터 체리. 지금 오타쿠들이 봐도 혀를 내두르는 설정들과 강렬한 근친적 애정, 동성애적 묘사 등등 그런 십덕 그 자체인 작품이지만 묘하게 남녀노소 인기가 높았던 작품으로 1990년대 말은 장식되고 있었습니다. 이 시점부터 일본 제작사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사실 스토리보다 캐릭터의 매력이 중요한 게 아닐까? 잘 뽑아놓은 캐릭터는 수명이 도저히 줄어들지가 않지만 잘 만들어놓은 스토리는 생각보다 금방 잊힙니다. 일본 문화가 서사 중심에서 캐릭터 중심으로 이행하죠. 가령 제가 리뷰한 일본 고전 SF 작품들을 보면 캐릭터보다는 서사가 훨씬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데즈코 오사무의 불새에서 솔직히 캐릭터는 아무나 갖다 놔도 상관없어요. 이 시절에만 가능했던 매력으로는 도장 찍기가 있죠. 같은 얼굴, 같은 이름을 갖다 써도 괜찮아요. 스토리가 다른데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캐릭터의 작품의 중심이 쏠립니다. 가령 신세기 에반게리온은 서사가 참 좋지만 그 서사는 신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서사예요. 신지라는 캐릭터가 어떻게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느끼는지, 즉 캐릭터의 성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였어요. 캐릭터를 아무나 갖다 놓는 것이 안 되게 되었다고요. 서사 중심과 캐릭터 중심은 명백히 분리되지 않는 정도의 차이에 가까운 분류 방법이지만 일본 문화가 캐릭터 중심으로 서서히 이동함은 보일 것입니다. 이 작품들 이후로는 오로지 캐릭터만을 내세우는 작품도 생겼거든요. 1998년에 러브히나는 미소녀 하렘문의 시작이었습니다. 모의 요소로 번복을 해놓은 여자 캐릭터들이 한 남자를 둘러싸고 들이대는 미연씨 그 자체를 만화로 옮겨놓은 듯한 남성향 러브 코미디의 공식 같은 작품이 등장하지요. 비슷한 시기에 쪼비보다 푸르게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또 하나는 1999년 아즈만가 대왕, 미소녀 동물원이라고 불리는 사조의 시작이었고 그 당시엔 독특한 사컷 개그 만화의 하나일 뿐이었지만 이 아즈만가 대왕이란 작품이 뿌린 씨앗은 2000년대 중반에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그와 동시에 라이트노벨이란 문화도 성장했죠. 기존의 소설들이 서사의 강점을 주로 성장했다면 라이트노벨은 애니메이션적 리얼리즘, 오타쿠들이 즐길만한 모의 포인트, 상황들을 집어넣고 캐릭터와 독특한 설정들의 힘을 싣는 조금 더 흥미 위주의 작법을 사용하는 문화의 총체입니다. 어느 것이 소설이고 어느 것이 라이트노벨인가, 그것을 명백하게 구분짓는 기준은 없지만 조금 더 오타쿠 문화적이면 라이트노벨이죠. 1998년 북이팝은 웃지 않는다, 키노의 여행,
2002년 자가니시 하나, 2003년 스즈미야 하루이 시리즈, 2004년 어떤 마술의 그 서몽로, 2006년 늑대와 향신료 등등 2000년대 초중반에 오타쿠문화는 만화, 애니메이션보다는 라이트노벨이 이끌었습니다. 애니메이션적, 만화적으로 부각된 독특한 매력을 가진 여성 캐릭터를 통해 작품을 이어나가는 라이트노벨은 현재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기억하는 오타쿠들의 정성기를 이끌었고 이와 함께 아즈만가 대왕이 뿌린 씨앗을 거두게 됩니다. 2004년 만화로 연재된 럭키스타가 2007년 애니메이션으로 탄생하지요. 소위 미소녀 동물원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이 2007년부터 2014년까지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타이틀은 그 이름도 힘 빠지는 일상물로 두고요. 럭키스타와 동시기에 경쟁했던 미소녀 동물원들로는 미나미가, 케이온, 히다마리 스케치 등이 초창기를 장식했고 금빛 모자이크, 주문은 토끼입니까 같은 작품을 넘어서 유루유리까지 오면 이젠 거의 끝장입니다. 미소녀 연애 시뮬레이션이 오타쿠 문화를 견인할 때 그곳에 나오는 남자 캐릭터는 주인공뿐, 그마저도 적당히 이입하기 좋게 만든 무기성한 캐릭터를 중심에 뒀었는데 바키모노가타리 같은 하렘물들이 범람하고 그 중심에 있는 남자 캐릭터도 개성이 강렬해지면서 오히려 남자 캐릭터를 빼버린다는 발상, 남성과 연관된 연애 요소를 배제하는 흐름으로 미소녀 동물원의 시대는 막을 열었습니다. 1999년 아즈만가 대왕은 하렘물의 시대를 역행했지만 그 작품과 비슷한 만화들은 10년 뒤에 주축이 된 거죠. 동시에 이런 작품들이 더 수요가 있어진 이유는 일본의 니코니코 동화가 2006년에 생겨나면서 오타쿠 문화 속의 작품들이 밈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2006년 니코동 이전까지 오타쿠들은 니찬네로 등지에서 플래시 애니메이션 등을 만들어서 자급자족하곤 했고 이 당시의 작품들은 그 유명한 나츠미 스텝 등이 있어요. 2006년 니코동이 개국하면서 본격적으로 일본 애니메이션들은 합성 요소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노래에 만화적인 애니메이션을 삽입한다든지 과거에 있었던 웃긴 만화를 합성 요소로 쓴다든지 이런 흐름에서 가장 수혜를 본 것이 럭키스타였죠. 럭키스타의 오프닝이 워낙 웃겨서 많이 활용되었거든요. 비슷한 시기에 오랑고교 호스트부의 오프닝 사쿠라키스도 캐릭터 쇼를 하기 위해서 많이 활용되었고 더 나아가서 원하는 노래를 직접 작사 작곡하는 보컬로이드 전성시대가 하츠네 미쿠 발매와 동시에 폭발하며 2007년부터 2014년까지는 오타쿠들에게 가장 재밌는 시기로 남았습니다. 아직도 당시 만화들로 합성을 하잖아요. 데스노트의 바카야로이드라든지 필성 오프닝을 아직도 쓴다든지 오타쿠파는 언제나 남성 중심으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초중반부터 여성들도 본격적으로 참여했지요. 소년 만화들이 물론 메인스트림을 잡고 있었지만 그런 작품들 내부에서 비애를 찾아내기도 하는, 제가 보기엔 일단 카드캐터 사쿠라가 다 망쳤습니다. 2000년대 초중반의 여자 오타쿠들은 마이너한 오타쿠판 속에서도 더더욱 마이너로, 아까 언급한 하렘물과 미소녀 동물원들이 시대를 흔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은은하게 여성향 작품들도 약진하고 있었죠. 2000년대 초중반에는 나루토, 원피스 같은 소년 만화에 꼽살이 껴서 여성향을 파는 덕후들이 2006년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과 은혼 애니메이션부터는 주류에 오르고 2008년 흑집사쯤 오면 거의 지배해버립니다. 이 시점부터 애니메이션 회사는 BL 작품을 제작도 하는데 일본에서 가장 많이 팔린 BL 만화 나카무라 슌기쿠 작가의 순정 로맨티카가 2008년 스튜디오 딘에서 애니메이션화됩니다.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여성의 작품들도 방영이 되어 노래의 왕자님이나 프리 같은 작품뿐만 아니라 원래는 소녀 코믹 만화였던 오소마츠군이 은혼 감독이 지휘해서 그런지 오소마츠상으로 방영될 때 여성향 팬덤이 미칠 요소로 가득 넣었다든지, 이 부분은 언젠가 BL을 다룰 일이 있으면 다시 다루겠습니다. 2010년대의 흐름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제대로 짚어내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2011년 마법소녀 마도카 마기카의 대흥행과 2013년 러브라이브의 흥행으로 인해 2015년까지 일본 만화는 전성기를 구가했고 2007년 이후 꺼지지 않을 것 같던 미소녀 동물원의 시대도 저물기 시작합니다. 이것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로는 늘어지는 일상계 애니메이션이 지겨워졌기 때문입니다. 2010년대 이후에는 갓세계물이라고 불리는 이세계 전생 스토리 같은 자극적인 설정이 많이 늘어났고 대체로 미소녀 동물원이라고 불리는 작품들은 제대로 된 이야기 없이 대충 교복 입혀놓고 여자들끼리 수다 떤 것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믿을 것이 오직 캐릭터 하나뿐이었어요. 일상물 난민이라고 불리는 일상물 애호가들은 새로운 캐릭터들에게 쉽게 정을 붙이지 못하고 아직도 카가미나 유이를 쫓아다니는 상황이고 파이는 점점 작아지는데 예전을 못 잊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사실상 미소녀 동물원 유행은 2008년 유로케미 근근히 이어나갈 뿐 이 유행은 사그라들었다고 봐야 됩니다. 망가타인 키라라는 좆된 거죠. 아직도 유유시키랑 케이온 판다면서요. 둘째로는 사실상 미소녀들이 무더기로 나오고 실제로 상호작용도 가능한 스마트폰 게임이 미소녀 동물원의 파일을 빼앗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컴퓨터나 휴대폰을 켜면 자신을 프로듀서, 함장, 지휘관 등으로 불러주는 수많은 미소녀들에게 둘러싸일 수 있는데 남자 캐릭터를 배제한 작품을 굳이 소비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 사이에 남자 캐릭터로 본인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럼 현재는 어떤 시대냐고요? 저는 타카기 라이크 시대라고 부르고 싶어요. 미소녀 동물원의 시대가 지나면서 부각된 장난을 잘 치는 타카기 양이 2017년 데이트를 치기 시작하면서 비슷한 작품들이 대거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숙맥의 부끄러움이 많은 남자 주인공과 그를 휘두르는 여자 캐릭터의 조합. 여러분 뇌에도 왠지 수없이 생각나지 않나요? 이름도 왠지 뭐뭐 양이 들어가는 나가토로 양, 우자키 양, 시키모리 양, 내 마음이 위험한 녀석 같은 작품들도 이런 타카기 라이크라고 볼 수 있겠죠. 미소녀 동물원의 시대가 저물고 2010년대 후반부터 지금까지의 남성형 러브 코미디는 이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사실 25분짜리 영상으로 다 정리될 내용이 아니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요한 작품들과 주요한 사건들만 짚었고, 제가 97년생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문화에는 감정적으로 영향을 받았지 자세히 알지는 못해요. 다만 어째서 오타쿠 문화가 주류 문화와 분리되었는지, 현재까지 내려오는 소위 씹덕 감성이 도대체 어떤 작품들의 영향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그런 흐름과 맥락을 알 수 있는 영상이었길 바랍니다. 시대별로 나누어서 자세하게 얘기해보는 그런 영상을 준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